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은 여직원들과 월급 찾으러 갑니다. 아,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뒤에도 이렇게 밀리는데 이 시간이 8시 정도 됐는데 무진장 막힙니다. 아, 출근 시간이라서 러시아워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캄보디아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100달러, 50달러, 20달러는 찢어진 곳이 있는지, 낙서가 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급여를 받은 후에 손상된 지폐를 밖으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은 약간 손상된 지폐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를 캄보디아 리엘로 교환할 때 캄보디아 직원들은 손상된 지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손상된 100달러에서 5달러를 제하고 95달러만 인정하여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리엘, 캄보디아 화폐로 지급을 해도 되지만 캄보디아 환율을 고려해 볼 때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달러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공장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무장한 경비를 고용하여 급여를 운반합니다. 자, 돈은 이렇게 일일이 다 세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은 저기 있는 다른 친구가 화장진을 왜 갔더니 다시 세서 검사를 하고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합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돈이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나씩 모아두게 됩니다. 저희 각 부서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각 부서 및 라인의 리더들이 급여를 전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한 명의 급여를 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직원 중에 글씨를 모르는 직원이 종종 있어서 리더들이 직원의 이름과 동장 아이디 번호를 확인하고 급여 대상자 명단에 맞게 사인을 하게 하고 급여 뭉치에서 다시 이름과 아이디를 확인하고 전달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냥 또 아이디 프라카에 아는 연호이 담바이 크로사? 담바이 크로사 콘 오케이 아담아이 투볼로 검사를 철저하게 했지만 훼손된 지폐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후에 지폐를 교환해 줍니다.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2000년도부터 꾸준히 올라서 2022년 194달러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법정 근무 시간은 주 48시간에 오버타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허용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8시간입니다. 과거에 공장 사장님들이 야반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서 2018년부터 캄보디아 급여는 월 2회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 보상금 명목으로 근속 보상금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보상금에 관련 내용은 댓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 194불에 만근수당 10불과 교통비, 집, 렌트비 명목으로 7불을 더하여 전체 211불이 기본 지급됩니다. 공장 운영 시 한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 금액은 급여 수당 211불, 오버타임 55.90불, OT 저녁식 때 10불, 연차 11.5불, 산재보험 10불, 근속보상금 11.5불 하여 합계 309.90불입니다.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한 달 급여는 연차와 산재보험, 근속보상금을 제외한 276달러 정도이고 저희는 점심 식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근로자가 한 달에 평균 285달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객공, 임시작업자의 경우 하루 12달러에서 16달러를 받다 보니 코로나 이후 정직원들보다 급여도 많고 휴일도 자유로운 객공으로 이전하고 있어 공장들이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결혼 전 직원과 결혼 후 직원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25불. 누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내 아이. 혼자서. 전기료, 수도세 다 합쳐서 25불이요? 방세만. 그러면 네. 수도, 전기세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포함하면 얼마 정도 나와? 저 무슨 집 먹던 차이 딱 한 25불 싸다. 2불 50이 더 더해져가지고 27.5불이 돼. 네. 남자는 어떻게 되지? 사이프람 120불에서 140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돈을 어디다 쓰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런. 오토바이 할 돈 오토바이 할부를 내게 되면은 거의 다 합쳐서 지금 270, 80불 되잖아. 얀바이는 어때? 그렇다 안 해봤다고? 네. 오토바이 할부 100불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구나. 우리 친구는 식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자기도 계산 안 해봤대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한 80불 정도 쓰잖아. 집값하고 보내면은. 나머지 돈은 주로 어디다 쓰는지. 근데 뭐, 언니한테도 한 달에 25불도 매달 보내준 게 있다는데. 한 달에 25불? 네. 그래도 돈이 많이 남어. 이거 알겠어. 고맙다고. 어꼰치랑. 네, 어꼰치랑. 아이콘만. 아이콘. 이거 뭐, 아주. 쌈모이. 뿌려끈. 아이콘만. 28살. 예, 예. 그러면은, 모이카에 한 달에 반값 하고 전기세 수수료가 얼마 나와? 집에 35불. 그 다음에 전기세 35불. 전기세는 한 달에 5불. 아키스니 하이는 떡 점원 큰이요. 4만 5천이요. 그러면은 10불 정도네. 10불 정도. 예. 남자애는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똑같아요. 너, 그러면은 아니지? 많이 보냐? 아니요. 아, 결혼하는 너 같이 사는 줄 알았지. 그거는 부모님한테는 얼마씩 보내? 50불에서 100불? 예, 예, 예. 남자는 그렇고, 여자친구. 조금씩 보내주고. 조금씩?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정도? 하긴 많아요. 먹방이잖아? 다섯? 55불, 30불 정도요. 25불에 30불? 예, 예. 어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예.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예, 예. 예. 얘는 또 결혼한 애들이네? 민, 꼬은, 엄민? 민, 그러니까 뭐냐. 꼬은, 민, 다이. 어떤 민? 그러니까 여기,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애기들, 뭐, 아직 어리나?
저도 살래. 프람 바이츠남. 그러면 또 살라. 학교 회관에. 네, 학교 갔어요. 애기 모이네. 네, 그러면 학교 보내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나 다 그냥 나 엄마 내면 가요, 가요. 내일 날 이스라엘 엄마. 너무 가요, 만나. 하루에 8,000원이나 1,000원이나 또 얘 이 친구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더 돈을 줄 수 있는 거네. 다다 보면 가운데 아 여기 보고 많이 잘하면 되잖아요. 아는 가운데. 아는 한 달 식비가 한 달에 먹는 비용으로 얼마씩? 그다음 뭐 가정이 안 뭐냐고 아이 엄마 나 먹어. 어 다음에 먹어. 뭐라 할지 그만. 아직 잘하려고. 두 명 같이 해서 백불이야 백불 조금이야 두 명이서 백불 120불 아니 어떠한 다 확실치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지 네, 말 있으면 또 그럼 나머지 돈으로는 이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리고 화장품도 사고 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깍석도 하고 어? 쓰라비어냠 하고 얘네 돈이 모자라겠네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꼰찌랑 감사합니다. 네. 네. 네.